자, 우리가 아까 자루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수수께끼나 만들어 볼까 했는데 베르론이 비싸더라고. 굳이 수수께끼가 있어야 돼? 라는 생각에 포기했는데 아냐키 깨다가 방상 메이지 플레이트 그냥 수수께끼 재료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만들라고 하는 것 같다 해서 재료를 싹 다 구매해왔습니다.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룬 워드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이제 불사조, 일격, 모자이크 어쌔신을 하는 주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소켓작에서 직접 직작을 해봐야 되고 재미삼아 애니참도 하나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무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사조 일격 3스킬이 비싸더라고. 그래서 싸게 팔길래 우선 이거 하나 업어왔는데 그냥 맛보기, 제가 하려는 어쌔신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 겸 저도 궁금하니까 타협보고 산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템들 뭐 이것도 500원인가? 네, 레이븐링, 귀개미, 그리고 선열기수, 이게 원래 이름 뭐지? 고어라이더네요. 그 다음에 트링 오브 이어스, 요렇게가 메인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만 있으면 된대요. 요렇게 다 사는데 아마 무기 적당한 걸로 타협을 본다고 한다면 뭐 한 만원 정도? 네, 그 정도지 않을까. 자, 우선 홍추가 맞지? 뚫고 자, 이제 작업을 해봅시다. 말굴엠, 말굴엠. 여기서 피해가 높아야 돼요. 피해, 피해 퍼센트. 말 굴 간다. M. 거의 묻지마 수준인데 피해 210% 떴는데요? 개망함. 그 쓰레기가 떴네. 이거 맞나? 뭐 그럴 수 있지. 항상 느낀 거지만 디아에서 난 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요번엔 수수께끼. 자, 아이드, 베르. 여기는 방어가 높게 뜨면 돼요. 방어 750에서 775. 근데 의미 없긴 해. 갑니다. 자, 아이들 761. 나뱃 이런 거 딱 껴주면 이제 텔포가 생기는 거지. 스킬에. 아, 여기에서 차라리 솔직히 여기에서 방어 이거 조금 높게 나온 건 의미 없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피해가 높든 화염 기술 피해가 높든 그렇게 떠주지. 그쵸? 자, 이제 애니참 20-20 기원. 애니참 20-20 기원 합니다. 20. 조리퐁이니까 낮을 것 같다고? 조리퐁이 얼마나 맛있는데. 3, 2, 1. 아, 근데 경액이, 아, 야, 경액이 아쉽다, 이거는. 야, 올스테 18에 올레지 20인데 쉽상타 치지. 아, 이건 경액이 아쉽네. 뭔가 한 끗이 부족하냐? 재밌는데? 자, 이제 스태 초기화하고 스킬도 새로 찍죠. 초기화 매기고. 예스. 우선 힘을 좀 찍어줘야 힘 스탯이 되니까. 자, 요 정도 됐고. 하나, 둘, 이렇게 주면. 나오세요. 아! 아, 이거 힘 더 찍어야 되네. 뭐 나중에 초기 한 번 더 하면 되죠. 끼욱! 됐어. 그다음에 나머지 올 생명력. 이렇게 스탯은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스킬은 우선 대충 보내준 걸로 대충 찍자면 손톱 숙련 하나, 그 다음 폭발적인 속도 하나, 나머지 무술 찍는데 우선 하나씩 불사조 일격을 우선 마스터, 그 다음에 용발도 내려와서 용의 꼬리까지 마스터하는 거는 불사조 일격이랑 그리고 얼음 칼날, 호랑이 일격, 용의 꼬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마스터했으면 그림자 단련에서 이 손톱 숙련을 마스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호랑이 일격 먼저 찍어줘야지. 찍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대충 소개하는 느낌. 그 다음에 용의 꼬리 먼저 찍어주고. 남았으니까 클로 찍어주고. 오케이. 이러면 끝! 가봐야지. 스틱을 어떻게 쌓는 거야? 1번 충전했고, 2번 충전했고, 3번 충전. 4번 충전, 5번 충전,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터뜨리는 거구나. 아, 이거네. 충전해서 터뜨리는 식이네. 그 다음에 용 저걸로 날라가서 찍고 이렇게. 아, 처음에 시작할 때만 좀 충전해놓고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 되는. 이것도 되게 편한데.
오호. 이것도 수수께끼에도 필요가 없네. 왜냐면 이걸로 날아가거든요. 용의 비상? 이걸로 몬스터한테 찍으면 몬스터 날아가요. 뛰어가다가 몬스터 있다 찍어 그러면 날아가잖아. 이런 모여있다 이거 못 참죠. 아 이런거구나. 클릭해놓고 그냥 몬스터한테 갖다 대기만 한대. 손에 익을 것도 없어. 야 부족한 레지 정도를 채우고 하면 이제 레지가 개판이군요. 그런데도 안 죽어. 레지 진짜 개판이군요. 이거 나중에 날개 달린 놈들 가골 얘네들한테 독이군지 얘네한테 불 맞으면 가는 거 아니야? 이걸 버티네. 오 야 불 쏘는데도 이걸 버텨. 다행이다 금방 이해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멍청하지 않은 거에 감사한다. 그치? 안 그래 형들? 좀 덜 멍청해서 다행인 것 같아. 이거 날라가서 터뜨려주고. 안 되잖아. 그러면 날라가서 갖고. 얘네들은 레지가 문제야. 요번에 어차피 디아블로 젠데면 스택 풀리잖아. 하나 둘 스택 쌓아주고 이거 한번 볼게요. 아까랑 내용은 다르지. 이렇게 하는 거네.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였어. 자 지금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왔거든요. 자 깔끔하게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뭐 장비는 그렇고 우선 명중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스택 쌓을 때 명중이 좀 중요해서 이 명중률을 좀 땡겨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킬을 보면 불사조 일격 그리고 용의 꼬리 호랑이 일격은 마스터가 맞고,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마스터 해주시면 되는데, 천둥의 손톱 같은 경우는 딜, 그리고 얼음 칼레 같은 경우는 몬스터를 얼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에 있어서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레지가 지금 있다군데도 이걸로 버티면서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브라 일격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킬 포인트가 남을 때마다 이 손톱 숙련만 찍어주면 스킬은 끝. 스택 같은 경우는 이 신발이 힘재가 156이어서 뭔가 힘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156까지만 찍어주면 되고, 클로 낄 수 있는 민첩 찍어주고 나머지 올 체력. 자 이제 스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택을 쌓아주는 거예요. 3스택. 지금 보면 버그가 몇몇 가지가 있거든요. 버그가 뭐냐면 이 모자이크 어셋이는 이 무술이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불사조 일격, 얼음 칼날, 한둥의 손톱, 코브라 일격, 호랑이 일격 이거를 충전을 3개를 시켜줘야 돼요. 충전을 횟수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때려주면은 지금 9가 돌아가죠. 이게 코브라 일격 스택이에요. 근데 이거 코브라 일격을 3스택을 쌓아주고 나머지 스택도 다 쌓아서 터뜨리게 되면은 피흡량이 피흡 대상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택을 쌓아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3스택 쌓아주고 이것도 3스택 쌓아주고 그리고 스택을 터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관련된 스킬들이 터져요. 이렇게 용의 볼턱으로 날아가고. 사냥이 재밌더라고 이게. 방금도 이게 만약에 코브라가 2스택이었으면은 위기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코브라 3스택을 쌓았을 때 이런 버그가 터지더라고. 흡혈이 제대로 안 되는. 자, 또 다른 버그. 한 대상에게 용의 꼬리를 3번 이상 때리잖아요? 그러면 안 터져요. 그러니까 뭐 꼭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게 타겟팅이 뭐 이렇게 바뀌면은 괜찮아지는데, 한 타겟팅에다가 3방 이상 혹은
허공에 세 발 쏴볼게요. 허공에 세 발 쏘고 안 터지죠. 이런 버그, 이런 버그가 있어요 지금. 뭐 지금 뭐 화염 저항인 몬스터한테 쓰는 게 제일 오랫동안 될 건데 이렇게 때리고 하면은 안 터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고 안 터지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다른 스킬로 이 스택을 터뜨려줘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용의 비상으로 터뜨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딜을 할 때 용의 꼬리로 스택을 터뜨려주고 두 번 썼다 그러면 용의 비상으로 다시 스택을 터뜨려주고. 아 그리고 이 지금 구슬은 15초 동안만 유지되니까 좀 어느정도 마음속으로 헤아리면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 스킨이 있대요. 스택 유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스킨들을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죠. 뭐 대충 이런 느낌이다 를 보시고 패드로 사냥하는 거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몬스터한테 날아가는 용의 비상이라는 스킬이거든요. 이게 고정 프레임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만약에 고정 프레임이 아니라 공속이든 뭐 패키든 영향을 끼쳐서 빠르게 날아갈 수 있으면 더 스피디하고 속도감 있게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 뭔가 파밍한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그냥 사냥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 액트5를 계속 누비면서 돌아다녔거든요. 잡는 거. 사람들이 왜 패드로 하는지 알고 이제 제가 지금 레지가 마이너스가 아닌 게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잘 버티죠. 얘네가 화염 좋아합니다. 이렇게 안 죽냐. 15초 안에 몬스터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 그러니까 마을을 함부로 못 가겠어. 스택 쌓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것 빼면은 다 좋아. 어 이거 여기도 좋은데 피츠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피츠 어차피 여기는 한 방이기 때문에 속도감이 남다르지. 패키가 낮아가지고 수수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나을 듯. 못 가는, 못 넘어가는 길만 텔포로 넘어가고. 텔포를 스킬이 안 올려놨어. 근데 다 잡았다. 그치. 혹시 요런 느낌이랄까. 어때요? 재밌겠죠? 예, 저도 이제 디아블로 플레이하면서 다른 영상들도 더 만들어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또 이제 3월 18일에 디아블로 4 오픈 배틀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스팀 게임도 좀 영상도 준비를 좀 하고 디아블로 2 레저렉션 영상은 당분간은 업로드가 좀 쉬지 않을까. 다음에 뭐 새 시즌이 열렸는데 뭐 할 만한 게임이 딱히 없다 하면은 그때 또 와서 재밌는 빌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펑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 헛! 재밌단 말이야.